아, 예, 안녕하세요. 앞선 강좌에서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예, 수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키를 반대로 잡았어요. 펼쳐졌을 때 문제는 이거였죠. 만약에 이렇게 접혔을 때 여기까지는 맞는데 접힐 때두 번째 게 여기가 겹쳐버리죠. 예, 이 부분이. 제가 이 부분을 미처 그냥 생각 못하고 넘어가 버렸는데요. 예. 이거 뭐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. 예. 일단 이렇게 된 거를 여기 두 번째 밴드, 첫 번째 밴드 그냥 복사해서 썼죠. 그래서 수치가 같습니다. 이게. 예, 이 상태에서 요 부분 있죠. 여기 X, 얘만 조금 늘려주면 됩니다. 예.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 나올 때. 예. 한6.5 정도만 해볼까요? 예. 요렇게. 요것만 수정하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요. 제가 깜빡했네요. 예, 종이를 겹쳐버리게끔 그냥. 자, 보시면 두꺼운 종이라도 이렇게 전혀 겹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 부분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Keep Length. 예, 얘를 사용했을 때는 요 수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, 사실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키고 두개 다. 얘를 키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. 그때는 아예 처음부터 키고 이 사이즈 조절하셔야 되고요.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쪽 다 꺼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에서 약간 예, 미처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이어가지고 다시 수정을 좀 해드렸습니다. 확인해 보세요.